그룹 큐오큐, 꺽 출신 이상훈, 구할 동명지우, 이강경화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향년 37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이상훈은 건강이 좋지 않아 1년여간의 투병 생활 끝에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2002년 그룹 룰라 출신 이상민이 제작한 5인조 그룹 QOQ 멤버로 데뷔해 곡 떠나가라를 발표했다. 그러나 데뷔한 해 12월 차량이 전파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고인은 장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결국 팀은 해체됐다. 이후 고인은 2007년 플라피카라는 예명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매직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또한 작사 및 작곡 작업을 통해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고인의 빈소는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7일 오후 1시에 엄수된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gmail.com